아침에 좀 새벽에 일찍 나왔어요. 곧 일찍 나오지만. 네, 반갑습니다. 조인희입니다. 먼저 우리 대학중학교 태평교 안전도시공단 국장님 자리하겠습니다. 시민들과의 소통, 예, 업무를 맡고 계신 우리 소통부 담당관의 이승석 과장님. 상수원이 거기 있는 상수원의 물을 그렇게 수질을 보호하려고 만들어진 법인데 그 법을 무슨 수로 국회의원 한 명이 그걸 얘기할 수 있어요? 근데 우리 시민들은 그 말이 좋으니까 그냥 3초만 하겠습니다. 3초. 그래요. 네, 네. 우리 조합장님 질문 사항이 있으신가요? 네. 저 무슨 제가 하는 얘기했는지 예. 그 얘기는 아닌데요.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. 늘 건강하시고요. 아유, 최고로 이렇게 잘하시고 계시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아무튼 시민의 행복이 최우선 그리고 또 삶의 질 향상에 가장 고생하시는데 재차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면서요. 네, 우리 별명 관례에서는 이렇게 잘하시고 계시는데 항공작전사령부의 그 구명을 항공기하고 소음 피해를 위해서 관련된 항로의 주변 그 영호회가 굉장히 보통은 잘 받고 있습니다. 요즘은 잘 살아 있어서